도봉산 정사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봉산 초보 산행이고요. 도봉산을 가장 빠르게 올라갔다가 정상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는 등로를 잡아봤고요. 아, 비는 아니고 안개가 많이 끼고 비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좀 등로가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갔다 왔고요. 그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봉산역에서 출발해죠. 이렇게 쭉 출발해요. 출발해서 도봉사 쪽이 있습니다. 도봉사 쪽으로 돌아서 금강암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왼쪽으로 갔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직진입니다. 계속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여기 삼거리에서 오른쪽이 빠를 것 같지만 왼쪽으로 간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약 720m 도봉산 정상 자운봉, 그리고 그 옆에 신선대. 자, 그리고 요 Y계곡 쪽하고 포대능선 전망대,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르게 정상을 갈 수 있는 길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신호등을 건너고요. 신호등을 건너면 목자골목이 쭉 이어지는데 가운데 길로 쭉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시면 이제 딱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또 큰 길로 나오시고 큰 길로 나와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도봉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들머리입니다. 이 들머리에 뭐 도봉산 지도도 있고요. 좀 올라가면 이제 화장실도 있고 준비 좀 하시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도봉사를 들르기 위해서 잠깐 왼쪽으로 갔다가 금강은 삼거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지나서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쭉 직진해서 도봉분소 지나서 좌회전해서 이게 가장 큰 길이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측으로 가시고 가시다 보면 또 삼거리 나오는데 여기 금강암 삼거리입니다. 금강암 삼거리에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도봉대피소까지 쭉 올라가시고 여기에서 좌측으로 천축사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석불암 삼거리 쪽으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또 삼거리가 나옵니다. 자, 또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시기에는 이쪽 만월암 삼거리 우측에 그럼 똑바로 돼 있으니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올라가다가 좌측 북한산 구조대 쪽으로 좌측으로 틀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이 위에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봉. 이 성인봉 완장봉은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옆에서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도봉산까지 이렇게 약 720m. 도봉산의 정상에 오르시면 우측으로 자운봉이 있고요. 왼쪽으로 신선대가 있습니다. 자운봉은 올라갈 수 없고 신선대는 철봉을 잡고 약 한 4~5m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가셨던 분들은 굳이 반복해서 여러 번 올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걸 지나서 계단을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널찍한 바위도 있고 여기서 식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쪽 돌아서 포대능선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 신선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대능선 전망대까지 갔죠? 예. 자, Y계곡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자, 이쪽 말고, Y계곡은 여기고, Y계곡은 이쪽 포대능선 전망대에서 좌측으로, 신선대로, 이렇게 일방통행입니다. 여기서. 일방통행이고 이쪽에서 신선대 쪽에서 포대능선 전망대로
Y계곡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선대에서 후대능선 전망대로 가려면 뒤쪽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후대능선 전망대에서 Y계곡을 한번 보시고 아 나는 자신이 없다. 예,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도셔서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쪽 뒤쪽 우회로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가도 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 못 가죠?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좀 마누라 암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후대능선 전망대에서 마노람 암자까지 이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나무 계단으로 한 150m 정도 그리고 상당히 가파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젊으신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 계단을 지나도 밑으로 이제 바위길이 조금 가파르고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예. 조금 힘든 구간이라 똑바로 돼 있어도 시간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신선대에서 왔는데 이쪽으로 내려가긴 싫고 Y계곡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선대에서 계단을 타고 뒤쪽으로 우회로로 갔다가 계단을 타고 포대능선을 전망대로 와서 다시 Y계곡을 경험하기 위해서 Y계곡은 Y자 모양의 계곡이에요. 철봉이 되어 있으니까 철봉을 잡고 5m 내려갔다가 철봉을 잡고 5m 올라오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와서 제자리로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올라오셨던 대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 위쪽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어도 내려가는 하산길은 굉장히 헷갈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길을 모르시고 잘못 들면 1시간 정도 헤매는 건 기본입니다. 그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둘러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왔던 길을 그대로 예, 원상복귀해서 내려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역 1번 출구요.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가게들이 많은데 가게들이 많은 곳을 따라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와서 좌회전해서 큰 도로로 나갑니다. 이걸 따라 쭉 올라가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버스 종점이고요. 길이 갈라지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예, 도봉산 들머리 도착했습니다. 도봉산 들머리 우회전에서 금강암으로 해서 도봉대피소 위로 계속 올라가서 선인공원장 4번까지 계속 가장 빠른 공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상공인공원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소금나무 꽃이 아주 좋겠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국립공원 도봉분수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쌍줄기 약수터 운영 부적합으로 폐쇄됐습니다. 그냥 올라가시면 될 것 같으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비운 뒤로 수량이 많네요. 대공물실이 멍차고 맑고 깨끗합니다. 한 방만 왔네. 금강항 삼거리 우측으로 도봉대피소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선인봉 만장 4번까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노란 거는 생강나무고 요거는 개나리입니다. 그죠? 맨 아래 도봉분수에서 올라왔고요. 현위치까지 가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백목련이 배경이 하늘에서 이게 잘 올라가고 피고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높아서 향기는 못 맡겠네요. 조그만 계곡 다리를 건너고요. 아 깨끗한 물속이 수량이 엄청 많죠. 어제 종일 비가 와서 아주 깨끗한 물속이 아 보이네요.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비 온 후라 이쁘게 폈어요. 좌측에 한국 도봉산장 한국등산학교 좌측을 끼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진 포인트 선인봉인데 자 선인봉이 보이나요? 우거져가지고 포토 포인트가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우측에 석구름 만화랑 좌측에 산축사 우측으로 해서 선인봉 지나서 신선대까지 우측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바둑산 같죠? 인절미 바위, 인절미 바위를 지납니다. 현재 고도 392m. 운무가 예, 올라온 길이고요. 예, 운무가 덮었어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 좋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멋있어요. 아 무슨 소리가 들리고 푸른샘 200m입니다. 아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위치 블라지죠. 석굴암에서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도봉산 산악호조대. 네, 산악호조대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장안문까지 700m. 현위치 산악호조대 석굴암지로 다음번에 올라갑니다. 다음번 가려고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번 아래 공터고 네,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 운무 때문에 아주 멋있어요. 마지막, 신선대와 자음봉 사이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 운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신선이 된 게, 아,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지금, 비는 아니고, 이슬이 좀 내리고,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 자음봉. 이쪽 신선대 보이겠네요. 네. 내려가서 건너편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주인공은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도봉산 정상 되겠습니다. 운무가 너무 높여서 앉아있는 분들은 없고요. 곧바로 네,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